네, 신앙님 김민배 허위 인터뷰 기사.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짜고 친 고스톱, 돈 주고.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게 만약에 조중동에서 했다 그러면 세상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끄럽진 않고 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저질 사건이고 문제가 큽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눈에 띄는데 대선 사기 기사 신앙님이 하고 김만배가 한 거 그 확산시킨 네이버 언론 장소 그만둬라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신앙님하고 김만배가 만든 가짜 뉴스를 뉴스타파가 싫었는데 뉴스타파가 뭐 대단해요. 근데 그거를 KBS, MBC 등 공영방송이 퍼나릅니다. KBS, MBC는 지금 사과를 하고 난리죠. 그런데 이 네이버 또 다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도 이 기사를 실었어요. 지금 방송 매체, 신문 매체들이 좌파들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를 실어준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네이버나 다음이 이걸 실어준 게 더 큰 위력을 발휘했죠. 그거 벌써 6년 전인가요? 광우병 촛불 시위도 이 네이버 다음 이런 것들이 보도를 하면 거기 자기네는 직접 취재를 안 하지. 조중동이 쓴 기사도 올리지만 자기들 기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한 매체들이 쓴 걸 다 올려주는데 그게 누군가 광클릭을 해주면 그게 올라가면서 더 많이 보게 되고 자기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근데 돈은 올리면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올려줘요. 결론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은 중요한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뉴스는 아니지만 그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하고 떼돈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출신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청와대에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출신 아무개씨가. 지금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포탈에 가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책임을 안 줘. 근데 책임을 져야죠. 아니 지금 자기네는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언론도 플랫폼이에요. 지금 오마이뉴스를 보게 되면 자기네 플랫폼이고 시민들이 기사를 써서 올리면 실어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허위 기사가 들어오고 뭐가 뭐 자기네 뭐 이렇게 들어와도 막 만들어지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자기 기준대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뽑은 기자들한테 그리고 자기 원칙대로 취재 준칙도 하고 게이트키핑도 하면서 그런 것만 엄선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조선 같은 이런 언론들이 쭉 만들어져 왔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게 나오면서 다 싫어져. 오마이뉴스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허위도 거짓도 올라와서 막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유튜브에다가 뭐 온갖 글을 다 쓸 수 있는데 그 중요한 포탈들이 검증 안 하고 그냥 올리니까 그리고 자기는 책임은 안 져. 수익은 올리면서. 아주 재밌는 게요. 작년 4월 달에 저는 한국기자협회가 참 웃겨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한국기자상도 제가 받았지만은 이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인협회 이 네 개 단체가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이 새로 만들어서 5월 1일 시행되는데 이게 되면 각 언론사가 기자와 PD들이 만든 지적재산권을 네이버가 자기 마음대로 다 쓰면서 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협회도 네이버가 자기네는 플랫폼 만들었다고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맞는 조건을 갖춘 언론사면은 다 실어주는데 그리고 그로 인한 수확은 자기 독점하면서 책임은 안 줘요. 이게 문제다 해놓고 지금 기자협회는 신앙님 김만배 이거 떠드는 거에 대해서 뭐 과도한 뭐는 안 된다 하고 또 좌파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다르지. 그거달로 이 포탈에서 이렇게 자기네가 뉴스를 뭐야 뭐 무슨 조건을 갖추면 이제 기사를 올릴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지금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기자들을 제대로 만들려고 대학교에 신문방송학과, 언론학과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무시가 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건 중구난방이지. 아니, 의사를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나가죠. 여러분들은 의사를, 뭐, 저도 민간요법으로 사람 고치는 거 몇 개 아니까 그거 막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이걸 만든 게 지금 네이버하고 이런 건데, 네이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지금 당황해서 뉴스타파 이거를 퍼뜨린 데 기여했기 때문에 뉴스타파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법적으로 뭘 하겠다. 너희들은 돈 받고 한 건데 이거를 우리한테 했으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에 대해서 이 사회적 규제가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선동화 중화 같은 이런 언론은 문화공보부 요즘 뭐라 그러나 하여간 거기서 신문 그 법에 따라 딱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숱한 뉴스를 보도하면서 없어.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씨가 갖고 누가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잡아가야 돼요. 지금 언론이 언론 개혁을 상당히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을 망친 거는 포탈들이 들어와갖고 누구나 진짜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 개판이 된 거지. 그리고 정파성이 너무 강한 기사들이 팩트가 아닌데도 막 나가는 거지.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언론개혁을 네이버 다음부터 시작해서 KBS, MBC 자기 정치적 성향에 이 기관지하는 것들을 잡아야 돼요. 뉴스타파가 엉터리 보도란 걸 아니, 조건을 안 갖췄다는 걸 알면서도 막 같이 떠들어준 매체들이 뭐예요? 옛날 채널A 이동재 기자 그 사건 만들어 보도했던 매체들이 누굽니까? 언론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거는 언론이 사회 공기이기 때문인데 그 공기를 이렇게 엉망으로 둬도 되는지 네이버 다음 포탈 책임도 묻고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언론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